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시간에 상승한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11월 27일에 갭상승 예상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1월 26일 날 올라온 종목인데, 상한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지금 상한가예요. 여기서 이제 지능기업과 지능기업 우선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6%에서 4%까지 올라온 종목들을 예, 차곡차곡 차트를 보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일단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선물지수고요. 예. 자, 지능기업부터 보죠. 지능기업은 가끔 가다가 툭툭 올라와요. 그죠? 지금 보시면 원체 거래량이 없을 때는 아예 시장에서 거의 뭐 있다 없다 할 정도로, 있나 없나 할 정도로 모아지면은,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진짜 갑툭튀라고 하죠. 예, 갑자기 이렇게 툭툭툭 튀는 종목이에요. 예, 중간중간에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 움직임이 나올 때만 살짝 모아고 그 다음에 죽어버려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 윗골을 달아요. 그쵸? 종목 자체가 윗골을 엄청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1124억짜리 규모 성남 판교 대장의 아파트 109 낙찰 선정이 뉴스가 있어요. 요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죠? 예,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움직임 자체가 거래량이 거의 다 없거든요. 거의 없다가 지금 살짝 움직임이 나왔는데, 글쎄요, 내일도 아마 시간외로는 일단은 올라왔어요. 시간외로는 상한가를 갖고 시간외로 움직임이 꽤 세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여기서 뉴스가 떴죠. 뉴스 튼 다음에 바로 그냥 상한가로 붙어가지고 올라왔는데, 내일 아침에 단타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거랑 같이 봐야 될 게 이제 지능기업 우선주. 지능기업 우선주는 훨씬 더 움직임이 좋죠. 지능기업보다 실제 설정 움직임이 좋지만, 얘 역시도 움직임이 나올 때만 보셔야 돼요. 움직임이 나올 때만 보시고, 움직임이 없을 땐 아예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적고, 거래량도 엄청 없어요. 지금 거래량도 없고 완전히 죽어버렸죠. 중간중간 튀는 날도 있긴 하지만 그때 말고는 죽어버리는 종목입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단기로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셨다가는 또 물릴 수가 있습니다. 당장 당일날 올라오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좀씩 빠진 이러한 종목들이 나오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예, 지능기업 우선주, 지능기업 단기로 보시는 거 예, 어떨까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은 어제부터인가요? 예, 데이터 솔루션은 어제부터인가 계속 이슈가 돌았어요. 어제 뉴스가 돌았죠. 예, 저희 방에서도 뉴스가 돌았는데, 지금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그저께 나온 뉴스일 거예요. 아, 어저께. 예,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데이터 솔루션이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 촉진에 대한 기본법, 예, 다음 주에 합의한다. 뭐, 여기서 지금 2시 50분, 3시 다 돼서 지금 뉴스가 하나 따온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저께 뉴스였거든요. 어저께 뉴스였는데, 어제 잠 끝날 때쯤 나온 뉴스였는데, 지금 요게 나왔고요. 어저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별로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164억짜리 삼성전자 공급 계약 했답니다. 예, 서버, 예, 서버 물품과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164억짜리. 역시나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오지만, 공급 계약은 제가 단발로 보시라고 얘기했죠. 공급 계약 164억 가지고 상한가 어려워요. 예, 상한가 어려웠고, 얘 같은 경우도 윗골을 좀 많이 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단기 대응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SNK. 자, SNK는 최대 지주가 지분 2073억에 양도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SNK는 가끔 매매해요. 가끔. 예, 이렇게 튈 때만 가끔 하는데, 원체 얘도 윗꼬리를 많이 달고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당일날 급등을 했더라도 그 다음날 폭락을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거래량도 별로 없죠.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뭐 좋은 뜻일 수도 있고 내놓는 물량이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예, SNK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고요. 지분을 넘긴다는 거는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최저 지분 넘겨서 내일 아침에 너무 높게만 안 뜬다고 그러면 단타로 들어가서 먹고 나올 만큼 이슈가 좋고, 운이 좋다고 그러면 상한가를 얘는 안 가는 종목인데, 아, 얘도 역시나 상한가는 아닌, 상한가 노릴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최대 지분을 갖다가 양도계약한다는데, 어디다 양도를 하죠? 주익하쿠?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인 일렉트로닉 게이밍, 일렉트로닉 게이밍 디벨로먼트 커멘트인가요? 양도 체결을 했는데, 그러면 사우디 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 사우디 쪽으로 그럼 넘어가나 보네요. 모르겠습니다. 요건 어쨌든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역시나 SNK도 윗꼬리를 다는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는 상한가는 저는 기대를 안 하신 게 좋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내일 한번 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엔아이. 자, UNI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상한가를 간날 뭐냐면 자회사 DM파워 2차전지 검사장비 전기차 충전 전문업체 인피니트웍스 지분 인수 뉴스 때문에 요게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 오늘은 뉴스가 없어요. 오늘은 뉴스가 없는데 얘가 갑자기 5,720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한가 붙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밀렸다가 5,370원 상한가를 마련했거든요. 내일 요거는 지금, 네, 굵직굵직하게. 오늘은 대체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상한가를 못 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네요. 얘도 마찬가지. 그때 좋은 이슈를 해가지고 올라왔지만 상한가를 못 마련하고 지금 요것도 5,370원이면 5,370원 여기서 시작을 하면 매물대 통과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상한가는 좀 어려워 보여요. 단타는 나오겠죠. 그래서 UNI 같은 경우는 단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 상한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한국 컴퓨터. 자, 한국 컴퓨터는 예, 한국 컴퓨터는 지난번에 급등을 했었죠. 자, 이 한국 컴퓨터는 회사 자체가 뭐 한네트, 로지시스, KCI, KCT 얘네들이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한 이슈로 해서 올라갔는데 오늘은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는 없는 상황인데 오늘 갑자기 3375. 3375면 어디예요? 3375면 요 정도 되거든요. 예, 3375면 요 정도 되는데 역시나 요것도 단발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디지털 화폐 관련한 종목들 특히 한네트나 로지시스나 한네트 같은 경우도 진짜 한번 정도는 계속 움직임이 나올 만한 뉴스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미국 유럽이죠. 예, 이 유럽 중앙은행도 지금 디지털 화폐 준비 중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확실하게 디지털 화폐가 빨리 패권을 잡기 위해서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미국도 좀 천천히 가긴 하겠지만 디지털 화폐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움직임은 거의 없다. 근데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모르는 뉴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얘가 3410까지 올라갔다가 3440까지 갔다가 3480까지 상한가까지 갔다 왔네요. 그렇죠? 상한가 붙이고 밀어서 빠졌는데 요런 거는 단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혹시라도 이슈가 나오면 그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SY. 자, SY는 네, SY는 음압병실 관련한 종목이죠. 대장주는 GH 신소재. 그쵸. GH 신소재가 대장이고요. GH 신소재 상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등주는 우정바이오. 우정바이오 지금 12%에서 시간에는 밀렸고요. 그 다음에 SY 같은 경우는 지금 14% 올라가고 5% 상승. 5% 4,950원. 4,970원까지 올라왔던데 어쨌든 4,950원이면 여기네거든요. 여기거든요. 그죠?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음압병실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되는 거인데, 뭐 당연한 거겠죠.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개별적인 뉴스는 없고요. 그냥 음압병실이 좀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대장주 있잖아요. 그쵸? 이게 태양광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SY는 지금, SY는 이거 음압병실 관련한 것도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SY 같은 경우는 그 샌드위치 패널 있죠? 그러니까 솔라 패널인가요? 솔라 패널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내일 뭔가 이슈가 있답니다. 내일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까도 제가 저 리딩클럽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요. 솔라 패널이, 자, 요겁니다. 제가 리딩클럽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리딩클럽에 말씀을 드렸고, 대성파인텍을 혹시나, 이 종목을 갖다가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예요. 그린 뉴딜, 정부 분산 에너지 대체, 그 다음에 솔라루프, 대성파인텍 관련해서 대성파인텍도 오늘, 잠깐만요. 대성파인텍은 어떠죠? 대성파인텍은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내일 솔라루프 관련한 걸로 해서, 솔라 패널이죠. 솔라루프인가요? 솔라루프 관련한 걸로 해서, SI 패널이 대장으로 움직임이 나오겠네요. 그쵸? 솔라루프 관련한 종목 이슈는 요거랑 대성 패널이랑 그다음에 이건산업이랑 요런 종목들. 솔라루프 관련한 종목이니까 보시고요. SY는 음압병실이랑 그다음에 솔라루프랑 두 개의 이슈가 같이 먹겠네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엑세스바이오 유명한 종목이죠. 와, 유명하게 올라왔다가 유명하게 박살난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0원에 시작해서 62,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2만 원까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죠. 요것도 지금 살살살 올라오고 있는데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엑세스바이오. 예전에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 FDA 긴급 상황은 이전 뉴스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급등을 했었고요. 지금은 뉴스 없습니다. 왜 올라온지는 모르겠지만 낙폭과대 아니면 반등 뭐그 정도인데 짧게 짧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크게 보는 것보다는 그쵸? 크게 보는 것보다는 단타로 보시고 엑세스바이 올라오면 우리 제약, 우리들 제약. 얘도 지금 같이 움직임 나오거든요. 우리들 제약. 혹시나 엑세스바이 올라오면 우리들 제약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S 오토텍. 자, MS 오토텍은 여러분들한테 몇번 말씀을 드렸죠? MS 오토텍 관련한 뉴스는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도 뉴스 때문에 MS 오토텍이 MS 오토텍이 MS 오토텍이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좋은 뉴스인데, 그죠? 요 뉴스요. MS 오토텍. 자, 명신산업이 코스피 상승한다는 거. 요것 때문에 지금 이게 아마 어제 뉴스일 겁니다. 그죠? MS 오토텍이 지분 46%. 그래서 MS 오토텍은 좀 계속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중장기를 보시는 분들은, 좀씩 분할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움직임 나오는 것들 잘 지켜보시면 되고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7,880원이면은 얘는 갭으로 뜨겠죠. 그래서 MS 오토텍 내일 한번 지켜보시고요. 계열사에 100억 규모 채무보정 결정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명신산업이 수요 예측을 했는데 지금 1,000대1을 갖다가 1,000대1을 갖다가 경그 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명신산업 경쟁률 명신산업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 있잖아요. 명신산업이 상장하는 것 때문에 기록 이슈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에픽히트로 되어 있냐,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명신산업 있죠. 예, 명신산업이라고 해서 보시면 되고, 이 명신산업이 상장을 해서 올라온다 보면 천대일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명신산업도 거의 따상이에요. 따블의 상한가. 예, 따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이슈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보고요. 신고가 계속 치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12월 달에 상장을 한다니까 지금 수요 예측 끝났고, 수요 예측 끝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상장하는 경우는 일단은 이제 예비 상장, 이제 상장 심사 통과하시죠. 그죠? 상장 심사를 통과를 하면은요. 그다음에 예비 수요 예측을 해요. 예비 수요 예측은 이제 기관 늘 하는데, 여기서 지금 1000대1을 넘었다는 거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1191대1. 1191대1. 그러면 요거 한 다음에 밴드. 밴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지금 6500원으로, 예, 6500원으로 결정됐다는데, 밴드 밖에, 최, 희망 밴드 4900, 5000원 사이였는데, 6500원으로 결정이 됐대요. 그러면 얘란 다음에, 공모금액은 1022억. 공모 끝나고, 공모할 때 이제 경쟁률이 나오겠죠. 이 경쟁률이 세면, 이거는 지금 가격도 싸기 때문에 경쟁률도 엄청날 거예요. 최소 1000대를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될까요? 예, 날아가겠죠. 그러면 얘가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이, 명신산업이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MS 오토텍이 지분을 갖다가, 아까 얼마요? 43.6%. 그쵸. 명신산업은 지분, 예, 지분을 갖다가 43.63%를 가지고 있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따상을 가게 되면 엄청나게 수익이 좋겠죠.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신금속수 지켜보셔야겠지만은, 지금 명신금속에 관련된 MS 오토텍도 당연히 지켜봐야겠죠. 지금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명신금속이 올라온 거요. 네. 뭐, 계열사의 천억 원 채무비중 결정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고요. 네. 코리아 센터. 자, 코리아 센터는 이날 상한가 갔죠. 무상증자로 올라왔고요. 지난번에 이게 상한가 간, 예, 상한가 간 게 아마존 때문에 상한가 갔어요. 그쵸? 아마존의 그 물류센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고요. 오늘은 뉴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고요. 코리아 센터, 예, 코리아 센터는 지금 뭐, 예, 한 4% 올라왔나요? 4.6%. 내일도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내일 얼마나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쭉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도 이슈가 되지만 SY랑 MS 오토텍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매매하기에는. 다른 종목도 있긴 한데 다른 종목보다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MS 오토텍은 스윙으로, 그쵸? 스윙으로 괜찮은 종목이겠고요. MS 오토텍은 스윙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리아 센터는 이슈를 모르니까 그렇고, SY도 물론 오후장에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루프, 솔라루프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단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0년 11월 27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내일 금요일이거든요. 오전장에 일단 딱 만들어 놓고 오후장에는 좀 천천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성취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